Thurston Geometry라고 불리는 8개의 이상적인 모양, 예쁜 모양들이 있고 3차원에는 이미의 모든 3차원 공간들은 적절히 분해하고 나면 각각의 부분들이 그 8개 중에 하나의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다. 라는 거를 추측하고 네. 매우 많은 경우에 그걸 증명을 하셨어요. 그걸로 필즈 메달까지 받으셨죠. 8개의 예쁜 혹은 이상적인 모양이 야. 있다. 예를 들면 네. 3차원으로 이제 블럭 같은 걸 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미의 3차원 공간은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잘 분해시키고 나면은 이런 예쁜 마치 뭐 테트리스나 레고 블럭 같이 뭐 이런 8개의 블루로 항상 이상적인 조각을 나눌 수 있다. 모든 3차원은 이런 예쁜 친구들의 이제 가장 기본 단위로 이제 선생님, 또 쪼개질 수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있다.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알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그게 푸앵카레의 추측 증명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쁜 모양의 예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정육면체죠, 주사위. 속이 꽉찬 주사위를 생각할게요. 그런데 그 주사위의 앞면과 뒷면, 지금 빨간 로켓트가 나오고 빨간 로켓트가 들어가는 앞면과 뒷면을 붙일 거예요. 토로스랑 비슷하죠? 앞면과 뒷면이 같다고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빨간 로켓트가 탈출하는 순간 바로 뒷면으로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붙여요? 예. 마찬가지로 윗면과 아랫면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랫면으로 노란 비행기가 탈출하는 순간, 갖다 붙일 예, 거예요. 바로 위에서 노란 비행기가 들어올 거예요. 파란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붙일 거예요. 이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3차원 토러스라는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8가지 이상적인 모양 중에 하나예요. 거기 살고 있는 존재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 하나가 있고, 행성 앞에 하나가 있고, 앞에 하나가 있고, 또 위에도 자기 모습이 보이고, 아래도 자기 모습이 보이고, 끝없이 아까 반복하는. 벌레가 자기 모습 봤던 거랑 네, 똑같은 정확하죠. 건데요. 예, 네, 그걸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늘린 거예요. 이제 위아래까지 생긴 거죠. 앞뒤 좌우 말고. 네. 그 사실, 군은 대칭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칭을 수학적으로 만든 개념이라고. 기본군의 진짜 정의는 사실 풍경의 대칭성이에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존재가 볼수 있는 풍경의 대칭성. 그래서 3차원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풍경의 대칭성이 저렇게 끝없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3차원 격자점의 모양이라는 거죠. 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 하고 싶어요. 증명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더스턴이.